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매일 아침 1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5시쯤에 일어났는데 커피를 내리고 자리에 앉으니까 30분이 또 그냥 훌쩍 가버리네요.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요즘에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좀 게을러지는 듯한 느낌이어서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부담 없이 책을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배나영의 보이스플러스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구독자가 이제 6,000명이 넘었고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기도 했죠. 매번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또 알림 신청하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진짜 감사드려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소개하고 리뷰하고 읽어드리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출장도 자주 다니고 바쁘기도 한데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게 좀 힘들기도 했지만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자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왠지 화면도 예뻐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메이크업도 해야 할 것 같고 뒷배경으로 보이는 집안도 잘 치워야 할 것 같고 편집도 더 꼼꼼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책을 고르거나 할 때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책을 골라야 할 것 같고 리뷰를 할 때도 내용의 깊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보이스 플러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영상의 길이를 좀 줄이고 그날 아침의 루틴을 여과 없이 방송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응원을 해주시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들을 저도 응원하면서 서로의 활기찬 아침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 렌더링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시차가 없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연말까지 매일 1일 1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일이 정말 바쁘거나 출장 중이거나 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거나 이러면 꼭 아침에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 책과 하는 10분 영상 꼭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까지는 이 노인과 바다를 필사를 했었죠. 그런데 필사를 하는 게 좋을지 아침에 잠깐이라도 좋은 책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매일 아침 책을 읽어드리면 1년에 365권을 그대로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진애 선생님의 왜 공부하는가를 가져왔어요.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질문, 왜 공부하는가? 김진애 지음, 다산북스. 제 책상 위에 지금 거의 한 20권 쪽에 한 무더기, 저쪽에 한 무더기 해서 한 30권 정도의 책이 쌓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읽어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책 한 권을 그냥 들고 왔어요. 10분 정도 읽어드리는 거라 한 장 정도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페이지를 골랐습니다. 착하고 유능하게 개념차게 살고 싶다 라는 페이지예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른 방식으로 이기는 습관. 오늘의 좋은 글 읽어볼게요. 요즘 내가 즐겨 쓰는 구호성 말귀 중 하나는 착하고 유능하게다. 우리는 착하면서도 유능할 수 있다. 우리는 유능하면서도 착할 수 있다. 유능하게 착하면 최고의 덕이다.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편견이 참 많다. 사람들은 왜 유능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왜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을 유능하다고 생각할까? 왜 이른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유능하게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까?
왜 권력기관의 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세도를 부리는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생각할까? 왜 대의를 위하는 사람들은 착하긴 할지언정 속세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왜곡된 현실에서 착한이라는 형용사가 아주 신선한 방향으로 등장하고 또 좋은 뜻으로 정착하고 있는 현상은 참 반가운 일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게 어른들의 상식대로 아이들을 길들이려는 것 같아서 영 찜찜했던 참이었다. 사람이 참 착해라고 남을 평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을 때 적당히 무마하는 말처럼 들려서 또 찜찜했다. 착하게 살자라는 조폭의 반어법이 영 못마땅했다. 그런데 어느덧 21세기형 착하다가 등장한 것이다. 21세기형으로 착하게. 21세기형 착하다라는 뜻은 아주 신선하다. 값이 싸다, 정직하다, 거품이 없다, 환경을 생각한다,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한다, 소외된 이웃을 생각한다, 동물을 생명으로 대한다 등의 뜻을 포함한다. 가격 거품을 빼고 적정한 이익만 붙이는 상거래, 재료 사용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 불필요한 치장과 같은 거품을 빼는 것, 리사이클링을 고려하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 국제자본이 착취하는 세계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산지와 직거래하는 공정무역, 이익금을 기부 등으로 돌리는 사회환원,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 최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등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착하다.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학이 착한 사회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착한 소비자가 착한 기업을 불러오고 착한 정부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씨앗은 심어지고 있다. 씨앗을 뿌리는 주체는 착한 소비자다. 그들로부터 좋은 파장이 시작되어 퍼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21세기적으로 착하려면 도덕성만으로는 안 된다.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아주 영리해야 한다. 머리를 써야 하고 시간을 들여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거짓말을 분별해내야 하고 왜 착한 소비가 결국 나와 우리를 위해 좋은지 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착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친구와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는 설득력까지 가져야 한다. 자신의 일자리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고 이왕이면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윤리적 모토로 만들어서 그에 합당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고 정착시키면서 기업의 이미지까지 21세기 착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더 나아가 제도로 만들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고 여론을 만들어 행정과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하고 결국은 사회 속에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아주 유능해져야 하는 것이다. 착한 목표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그저 한 개인의 과제일 뿐 아니라 사회의 과제로 만들고 풀어가는 과정은 새로운 종류의 유능함을 필요로 한다. 단순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 출근하고 월급 받는 것 이상의 유능함이다. 착함을 정의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그를 실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한정된 재원을 지혜롭게 배분하고 성과를 모니터하면서 더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적 유능함의 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김진애 선생님의 왜 공부하는가 읽어봤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좋은 글귀로 좋은 책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나영의 보이스플러스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읽고 싶은 책이나 예쁜 글귀 소개해주시면 그것도 제가 읽고 함께 나눠볼게요. 그럼 매일 아침 10분 책 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플러스.